구독하고 눌러주고 좋아요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머쌤입니다. 오늘 우리 누유기가 터닝메카들을 처음으로 실제로 보거든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아무 설명을 안 해줬어요. 왜 좋아하는지 알겠는데요. 이러다가 제가 모으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 누여기가 저번에 이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카드를 뒤집어 놓지 못하게 해서 촬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자, 류옥군, 터닝메카드 본적 있으신가요? 터닝메카드 이거 처음 봤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또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자, 갑니다. 우리 뉴욕의 첫 터닝맥카트 경험! 오! 이게 뭐예요? 우와! 이것도 봐봐요. 자, 이것도.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자, 이것도 갑니다. 어이구! 어이구! 이게 아닌데. 다시. 아이고, 야, 일어나지 마라. 자, 다시. 하나, 둘, 셋. 우와! 신기하죠? 네, 재밌어요? 네, 우와, 이게 뭐지? 자, 터닝메카드가 뭐냐면은, 네, 자동차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자동차가 됐다가, 뉴욕이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조립해 줄게요. 잠깐만요. 이거부터 할래요. 아, 이거 파란색부터 할래요? 신기했어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요? 네. 다음에 이거 또 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쌈이 지금 조립을 잘 못해서. 왜 조립을 왜잘 못해? 뭐, 쌈도 터닝메카드 처음이거든요. 나도 처음인데. 네. 자, 뉴욕군, 그러면 요것부터 해보세요. 자, 이 카드를 향해서 굴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너무 세게 했다. 카드한테, 카드에 정확히 맞춰서 해주세요. 우와! 자, 그 다음에 또 얘. 아, 우리 누역이한테 터닝맨 카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실수일 수도 있겠네요. 어? 얘한테 해보세요, 얘. 다시 해보세요. 우와, 완전 멋있게 변신했다. 자, 이제 모쌈하고 대결을 해볼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대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빨리 돌리기 할게요. 중중중중중. 뉴욕군이 고른 미린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우선 변신 한번 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어구, 변신됐네요. 자, 속성은 바로 여기 이쪽에 테이프를 뜯으면 속성이 나오죠? 자, 여기 무슨 속성인지 볼게요. 오! 자, 미린의 속성은 블랙 미러가 나왔습니다. 네. 변신! 하나, 둘, 셋, 넷, 와, 뒤에는 카드에 맞았네. 자, 몬스터 속성은 여기에 있군요. 네, 뜯어주세요. 요거. 똑같이 블랙 미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카드 대결을 해봐야죠. 우선 카드 대결하기 전에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소개해 볼게요. 자, 우선은 미리네 쪽에 있었던 카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템 카드가 섞였네. 어쩔 수 없죠. 피닉스. 네, 이렇게 3개. 자, 미리네 카드에는 지금 갤럽 스톰핑이 나왔는데요. 지금 블루랜드가 70이고 블랙 미러는 40점이에요. 좀 속성하고는 안 맞긴 한데 카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레드 홀이 40점이고 그 다음에 블랙 미러가 30. 네, 이것도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아이템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군이 여기 뜯어주세요. 아, 아, 내가. 내가 할 거예요. 뜯어주세요. 요즘 뉴욕군은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오, 바벨. 아, 자이언트 프레스 바벨. 근데 블랙미러 점수가 그래도 가장 높은데, 50점, 뭐,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모스톤 카드를 볼 텐데요. 아, 모스톤도 지금 보면, 블루랜드가 40점이고, 블랙미러는 20점밖에 안 돼요. 아, 지금 속성하고 카드랑 정말 안 맞네요. 아, 그나마 라이트닝 어택. 네, 지금, 안드로 매지션의 라이트닝 어택이, 블랙미러가 50점입니다. 이거 뜯어도 돼? 네, 뜯어주세요. 머슴이 뜯을까요? 아니요. 나랑 짜잔. 파돌, 볼텍스 어택. 네. 지금 이것도 블루랜드가 50점, 그 다음에 블랙미러가 40점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속성하고 카드랑 그렇게 맞지는 않네요. 자, 이제 뉴욕이한테 잠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골라보세요. 요거 하실 건가요? 아, 뒤집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하실 거죠? 자, 네, 이제 아니요. 이거 아, 무엇이에요? 모르죠. 까봐야 알죠. 이거 뭐, 큰일 났어요. 데카니멀, 고! 아, 뉴욕권 다시. 변신한다. 다시. 자, 한번더 해주세요. 메카니멀 꼭! 너무 멀어요, 가까이서. 한번 더요. 자, 아, 이거 카드는 놔줘. 카드는 만지지 말고, 자,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꼭! 메카니멀 꼭! 정확히 굴려주세요, 이 앞으로. 우와. 자, 우리 뉴욕군은 50점. 머쌈은 몇 점인가요? 50점. 아니, 검은색. 이 속성에 따라서 요걸로 똑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네, 머쌈은 40점. 우리 뉴욕군은 50점. 우리 뉴욕이 승! 으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카드 하나 골라주세요. 보지 마시고. 아니, 보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마시고. 아니, 그냥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요걸로 할게요. 다음 카드. 자, 얘는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총세 번의 대결을 할 거예요. 자, 메카니멀, 고! 같이 해야지, 같이. 아오, 아오! 아오, 우리 교통사고 나서 왔어요. 자, 카드. 자, 아니, 검은색을 봐야죠. 얘가 검은색이잖아요. 같은 색깔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 뉴욕군은 40점. 오, 우리 머쌈은 몇 점인가요? 네, 머쌈 50점. 이번에는 머쌈의 승리. 자, 1대1. 오, 결승전인데요? 네, 이건 이제 뉴욕군 거. 네. 자, 이제 결승전 가봅시다. 룰을 몰라요, 아직. 아우, 아우, 내 거는. 자, 마지막 경기 합시다. 결승전! 이건 내 거야. 아, 네, 이거 이제 결승전. 자, 해야지. 메카님만 꼭 해야죠. 자, 결승전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메카니멀, 고! 아, 우리 뉴욕 건또 실패. 다시. 자, 해주세요. 변신한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일어났으니까. 자, 뉴욕 건몇 점? 네, 뉴욕 건은 30점 나왔습니다. 자, 머쌈은 몇 점? 아이고, 신났네요. 뉴욕 건, 아니, 머쌈은 20점. 그럼 누가 이겼어요? 네, 뉴욕이의 승리입니다. 와, 축하드려요. 다음에는 좀더 정돈된 상태로 할수 있게 진정하세요. 네, 네. 또 할래요? 카드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한번 대결해 볼까요? 네. 자, 이 중에 숫자 보면 안 돼요. 숫자 안 보고 이 중에 하나만 딱 뽑아서 하는 거예요. 자, 뉴욕권 먼저 뽑으세요. 뒤집으면 안 돼요. 자, 뉴욕권은 요거. 자, 머쌈은 요거. 진검승부입니다. 네, 한 장으로 진검승부. 자, 메카니멀 고! 오, 이번엔 제대로 변신했는데요. 자, 누가 이겼는지, 잠깐만. 누가 이겼는지 시청자분들도 한번 봐주세요. 짠. 요쪽게 뉴욕군, 요게 머쌈. 누가 이겼을까요?
와, 뉴욕이의 승리입니다. 뉴욕이의 50점, 머쌈은 30점. 보너스 판도 우리 뉴욕군이 이겼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